돈 정말 필요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버부입니다. 어버부. 오늘은 그 포인트 이래갖고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이런 데가 다 포인트인가요? 우리가 포인트는 뭘, 어디를 포인트라고 하죠? 생선이 있는 곳을 포인트라고 하죠? 생선은 어느 곳이었을까요? 1번. 생선은 풀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인정? 풀이 드라마 블랙피쉬 배 갈라봐. 빵 있는지. 어? 빵을 안 만들기 때문에 없다? 그 개소리 하지 말고. 밑밥을 쳐서 잡는 애들의 그, 잡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 포인트가 아닌 포인트로 생선이 있는 곳은 첫 번째, 먹이 활동을 하는 곳. 두 번째, 은신처. 세 번째는 산란하러 가는 도중의 길목에 니네들이 리틀맨니에서 밑밥을 쳐서 억지로 모아두는 곳. 이렇게 세 군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포인트 첫 번째, 먹이 활동을 하는 곳. 어딜까요? 아니, 포인트를 나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초보자에서 장비, 뭐, 시마노, 릴, 무슨, 뭐, BBX, 라리샤, 어쩌고저쩌고, 그 베어링 개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보려고 먼저 하셔야 돼요. 에? 이게 뭐냐면,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 하이타이, 로우타이, 하이타이, 로우타이. 하이타이, 로우타이만 알아도 포인트를 거진, 뭐,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하이타이 때. 오늘 1.6, 0.5, 파도는 뭐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기준으로 볼게요. 오늘은 1.8, 2m, 1.8, 이 정도의 그 파도가 쳤어요. 방향은 거진 동쪽입니다. ES2니까. 그리고 10세컨 정도 쳤어요. 파도가 크다는 편이에요. 그럼 타이드를 봅시다. 타이드는 물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물대가 두 번 바뀌죠? 자, 오늘의 물대는 타이드 나오라니까. 이 새끼들이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 난 내 인터넷만 느린가? 안 돼, 타이드가? 아, 진짜 개답답하네, 진짜. 오늘 타이드는 11시 반입니다. 11시 반이 만조였어요. 그죠? 그리고 바닥은 6시. 여러분, 내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먹이 활동을 하는 곳. 자, 여기 봅시다. 이게 뭐야, 이거? 아, 진짜 선명도 아주 거지같이 나오네, 진짜. 선명도 참 거지같이 나오죠? 여기가 풀밭이에요, 녹색이. 어? 여기도 풀밭이네? 이 풀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풀밭이에요. 블랙피쉬 드라마 배 갈르면 뭐 있어요? 풀 있죠? 풀 있잖아. 또 없다고 왜 그래. 아, 나 진짜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풀 있잖아, 그지? 그러면 풀밭 있는 데가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고, 파도가 쳐야 이 풀이 떨어져야 그 풀, 떨어진 풀을 먹는 거예요. 블랙피쉬 드라마는 야간에 밖으로 걸어 나오질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낮에 풀들도 낮에 가만히 있다 갑자기 저녁 때 떨어지진 않아요. 언제 떨어져? 이렇게 파도가 하얗게 쳐야 돼요. 하얗게 치는데 오늘 아까 내 2m에서 1.8이라고 했죠. 근데 높이를 보세요. 높이. 하이타이 때 1.6일 때, 로우타이 때 0.5일 때. 만약 이 여기에 있는 갯바위의 그 갯바위의 높이가 1m다. 아니, 갯바위는 그냥 2m라고 칩시다. 2m야. 갯바위 높이가 2m인데 아까 내 2m로 파도가 친다고 하면은 2m를 어쩌다 한 번씩 간신히 넘어오는 거야. 근데 1.6은 뭐야? 물이 그만큼 높다는 거거든. 그러면 2m가 아니고 이 갯바위는 원래 2m인데 하이타이 때는 갯바위랑 물 그 깊이가 40cm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거기 위에 2m 파도가 덮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물 양도 많고 파도도 세기 때문에 물 밖에 나 있던 풀들이 떨어질 확률이 어때요? 로우타이보다 훨씬 많죠? 그러면은 여기에 풀들이 많이 떨어지겠지. 파도 방향을 또 보셔야 돼. 파도 방향을. 파도 방향이, 파도가 만약에 이렇게 정면으로 친다.
정면으로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 안쪽에서 살짝 돌겠죠. 이런 식으로 돌면서. 그러면 포인트가 이런 데서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파도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친다. 그럼 여기 있는 풀들을 갖다가 또 여기다 놓겠지. 여기다 놓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친다면 포인트가 여기가 되겠죠. 포인트가 여기가 되겠지. 오케이? 파도 방향을 봐야 돼요. 그럼 첫 번째, 풀을 보고 국을 어스를 보고 풀 위치를 확인한 후에 포인트를, 먹이 활동을 하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은신하는 곳이죠. 생선들이 은신하는 곳. 은신하는 곳은 우리가 물속에서 스피어피싱을 하거나 아니면 스피어피싱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바위가 많은 곳. 바위가, 잔바위가 많아. 물속까지 막 연결이 돼 있어. 이 사이에는 블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블랙피시가 숨기 잘돼 있는 지형이 있어요. 그런 지형에서는 블랙들이 잘 숨기 때문에 그런 곳, 그런 곳이 은신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이타이 때, 그리고 또 은신처하고 먹이 활동하는 곳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은 은신처하고 그 먹이 활동하는 곳그 타이밍만 알면 우리가 낚시를 하는데 포인트를 담들한테 굳이 구차하게 안 물어봐도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 휴대폰이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지금. 너무 느려갖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쪼름 끝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여기가 풀밭이거든요, 여러분. 가보면 지금 이렇게 대충대충 나왔는데 상당히 녹색이 많은 지역이에요. 동쪽에서 파도가 빵 때려버리면, 파도가 여러분 직진으로 온다고 해서 그냥 직는 게 아니고, 동쪽에서 일방적인 방향이지만, 약간 이쪽으로 올 때도 있고, 약간 이쪽으로 올 거. 그러니까 기본 방향이 동쪽이지만 정확하게 동쪽이 아니에요. 그럼 약간 돌아오면 풀들은 떨어져서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에서 파도가 치면은 풀들을 모아주는 먹이 활동하는 곳이 이쪽이 형성이 돼요. 근데 먹이 활동도 형성이 되는데 바위까지 이런 식으로 은신하는 게돼 있네? 그러면은 이런 데는 더블 포인트예요. 더블 포인트. 먹이 활동도 하고 은신도 할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만조 때 가게 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최근에 저 여기 가서도 제가 금방 잡았죠. 이거 좀 넘어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칼텍스 포인트를 보죠. 칼텍스 포인트 보면은 저도 영상을 제가 하도 많이 올려서 그런가 1번 자리가 됐어요. 벌써 높은 자리. 여기 자리는 마찬가지예요. 하이타이 때 아니면은 여기는 고기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수심이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낚시를 하이타이 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유동을 하게 되면 1m 이하의 수심을 주셔야 되고, 전유동으로 하시게 되더라도 뽕돌을 너무 무겁게 달면 여기 바닥에 걸려요. 여기는 여기에 나 있는 풀들이 파도에 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오는 생선들이기 때문에 하이타이 때 잠깐 왔다가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우타이라든지 이제 물 들어오는 시점에서 잡으려고 하면은 캐스팅 비거리가 상당히 멀어야 돼요. 그래서 멀리에서 잡아야 돼요. 근데 항상 고기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런 데는 먹이 활동을 하는 포인트고, 은신처는 요 밑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잡기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도 워낙 물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는 바위가 많이 몽글몽글몽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스팅 비거리가 여기까지 가진 않아요. 이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한 100m 정도는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캐스팅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흘려서 100m를 보낸다? 넌센스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자, 이런 데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서치를 해서 아, 여기에 풀밭이 많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들어간 지역이 바위가 이렇게 많이 부서져 있어요. 으깨져 있어요. 바위가 많이 부서져 있고 튀어나온 지역은 바위가 민자입니다. 기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파도를 많이 맞죠. 큰 파도를. 그럼 큰 파도가 밀어요.
밀어서 돌들이 여기에 떨어진 돌들도 이런 쪽에다 많이 꼬라박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오히려 은신처가 형성이 많이 되고 이런 데에 부서진 그 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드라마의 은신처 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아요. 오케이? 이런 곳, 어? 그리고 이런 데 안쪽, 이런 데, 오케이? 이런 데 안쪽에 드라마의 은신처 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케이? 고래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보고 이제 포인트 같은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고래 포인트도. 야, 여기서 차를 대고 내려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이렇게 우묵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위가 보면은 많이 부서져 있어요. 지금 부서져 있잖아. 이렇게. 응? 이런 데 드라마 포인트. 전에 여기서 제가 큰형님, 그 낚시하는 큰형님하고 가서도 드라마 오짜를 두 마리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3.5로 올렸고 파도가 상당히 셌었어요. 이런데 다이 바위가 이렇게 깨져 있는 곳, 이런 데는 드라마 은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주 상당히 되죠. 오케이? 이 밑으로도 마찬가지고 바위가 많이 이렇게 부서져 있는 곳은 드라마 은신하기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풀밭이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먹이활동을 하는 포인트고, 포인트는 이렇게 나눠지고, 포인트를 갖다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고수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다니는 곳에 이런 포인트는 생선들이 유전을 통해서 제가 그 생선들의 그 생선들은 학교가 없어요. 학원을 안 다녀요, 생선은. 아시겠어요? 인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인간은 책을 쓰거나 인터넷 강의, 이렇게 유튜버를 올려갖고 여러분들이 배우지만, 물고기는 안 그래요. 물고기는 유튜브를 안 해요. 물고기는 유전을 통해서 배워요. 앞전에 죽었으면 걔는 유전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걔의 기록은 지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주 진짜 냉철한 그건데, 후성유전이라고 합니다. 후성유전. 그걸 찾아보니까 후성유전이라고 해서, 만약 살아있는 상태에서 레코드를 남기면 자기가 이제 번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살아온 지금까지 그 경험이 그대로 알이나 그 정자를 통해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게 라지마우스거나 전에 앞전에 약간 무리 지어 다니면서 쉽게 잡히던 15년 전에 잡히던 블랙들은 많이 죽었어요. 저로 인해서. 아니면은 그제 사부님이나 다른 잘 잡는 분, 고수분들이 있죠. 그분들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실력 없이, 그런 데이터 없이 잡으려는 그런 어설픈 한국에서 프로라고 하는 깝치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안 해요, 낚시를. 여기는 고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2시간, 3시간씩 멀리 가요. 말도 안 되는 뭐 뉴캐슬 넘어서까지 가고, 이 밑에는 뭐, 울릉궁 밑에까지도 막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요. 그런 데 가면, 아직 그런 데서는 손을 안 탔기 때문에 개체수가 훨씬 많아요. 오케이?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입질을 훨씬 더 받기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서는 이미 목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변수를 상당히 얘네들이 빨리 반응을 해요. 없는 게 아닌데 반응을 빨리 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있어. 드라마 한 마리 잡았어. 근데 터졌어. 그러면 그쪽엔 드라마가 없어요. 왜냐면 걔가 삭그 놀라면서 그 무리를 데리고 싹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런 왓슨스베이부터 그 커넬까지는 주로 그래요. 근데 이 지역을 벗어난 외지역에서는 한두 번 터져도 목줄을 세 번, 네번 교체를 해도 계속 입질이 와요. 왜? 사람 손을 안 탔기 때문에. 사람 손을 안 타서. 오케이? 그래서 그런 데 가서는 시작을 아예 30파운드부터 시작을 하면 드라마 입질을 누구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내가 그 사람들 데리고 어디 여기 던킨가를 갔었는데 한명 친구가 원투대 같은 거에다가 원투대 같은 거에다가 아니 그뭐 루어대인가 루어대에다가 드라마 낚시를
드라마 낚시를, 그러니까 블랙 낚시를 배우러 왔는데, 이 친구가 초보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면 좀 누가 가면 확실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가 가장 큰 드라마 잡았어요. 50cm 넘는 드라마인가, 40몇 cm짜리인가를 드라마 잡고, 제가 그때 블랙 10마리를 잡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이후에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드라마는 낚시 실력과 상관없이 잡혀요. 그건 운이에요. 운인데, 실력이 좋으면은 가는 목줄로 컨트롤이 가능해서 잡는다는 것뿐이지, 목줄만 두껍겠으면 원투대로도 잡혀요, 드라마는. 낚싯대랑 상관없어요. 목줄이랑 상관이 있어요. 아니, 낚싯대랑도 물론 상관이 있죠. 가는 거로는 쳐봤기 때문에 안 되지만, 낚싯대가 튼튼하다. 만약에 다이아몬드에서 테일러 원투를 치거나, 킹 라이브를 쳤던 낚싯대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찌를 갖다 캐스팅만 할수 있으면 가능해요, 드라마 낚시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무식하게 조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상황에서 그 채비를 거기까지 던질 수 있느냐. 그리고 컨트롤하는 능력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드라마들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도 언제 많이 잡히겠어요? 만주, 먹이 활동을 할 때, 그나마 그 굴에서 겨나와서 먹이 활동을 할때 잡히겠죠. 그러니까 먹이 활동을 하는 만조 타이밍 때 집중해서, 아, 여기에서 나오겠다 하고, 본인이 항상 초이스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고 거기 가서 던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로우타이 때 가서도 없는 게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하이타이가 많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는 잡으시면 되고, 제가 아까 또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나왔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 설명을 없이 포인트를 숨기고 멀리 가는 애들 특징은 잘 잡지를 못해요. 그래야지 멀리 가야지만 행운으로 잡는 거고. 그리고 초보자들 입장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운으로 여러분들 고기를 잡아버릇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정보가 계속 입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한테 낚시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행운으로 많이 잡다가 도저히 그게 이제 연속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진 않으니까,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낚싯대와 릴에 비해서 실력이 형편이 없어요. 실력이라는 거는 바람을 컨트롤하는 능력, 파도를 컨트롤하는 능력, 그리고 이 파도에 무슨 뽕도를 어떻게 달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디가, 로우타이, 하이타이도 구분을 안고 그냥 막 낚시를 하세요. 이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는 왜 여기서 하는지를 몰라요, 그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고수라고 하고, 그 자기 뭐 그룹을 만들어 놓고, 뭐 계급별로 그 포인트를 공개하는 사람들, 2시간, 3시간씩 가는 애들도 그 수준이에요. 걔네들도 행운으로 잡은 거예요. 행운으로 잡아 버릇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를 하면은 초보자들도 와서 거기를 잡을 수 있거든. 그러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최근에 그 어디야? 쪼롱이죠. 쪼롱 가서 40한5 정도 될 거예요. 내는 드라마를 파도 많은 날 잡아 올렸어요. 봤죠? 여기는 원래 45cm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45cm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선 드라마 45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45를 만나려면 이쯤에 가거나 아니면 이쯤에 나와야지 45가 있어요. 근데 이 여런 데서는 파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여기서는 저기 물질을 할 수도 없고 낚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파도가 워낙 세면 걔네들이 풀들을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걸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은신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45짜리를 8파운드 줄로 랜딩은 가능한 거예요. 왜? 박을 위치를 정확하게 못 잡았으니까. 그리고 파도가 세기 때문에 박으려고 들어가면은 드랙이 풀리면서 제가 힘을 주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 파도에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을 알고 거길 가야지. 야, 거기도 그때 어부어부가 여기서 잡았으니까 야, 여기가 드라마 4자 있다. 일로 가자. 이거 바보예요. 바보라고. 아시겠어요? 포인트는 항상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별 포인트를 볼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풀밤 많은 데는 하이타이 때 가야 돼요. 하이타이 때. 하이타이 때안 나오면은, 하이타이 때안 나오면 변수가 있는 걸 알고 빨리 장소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런 데 특징은
그렇게 그 유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짜 똑똑한 놈만 살아남았고, 2시간 뭐 울릉공 뭐 이런 데 울릉공 막이 밑으로 가서 잡는 사람들은 그런 걸 바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 가서 막 잡는 사람들은 행운을 바라는 거예요. 행운. 이런 데 가서도 행운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행운으로. 근데 행운으로 가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긴 어디야? 바스 포인트? 모르겠는데, 여기는 하여튼간. 쉘 하버 있는 데고. 하여튼, 행운으로 잡아버릇 하면, 잘못된 정보가 계속 들어가게 되고,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파도가 센 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어설프게 그 낚시를 이제 도전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의 레벨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하는 분들 말고 자신의 레벨, 낚시 레벨을 나는 이제 중수란 소리 듣기 싫고 고수란 소리를 듣고 싶다 하면은 파도 많은 날, 바람 많은 날 가서 장비 컨트롤하는 능력을 먼저 키우세요. 그런 장비 컨트롤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장비에 대한 이해도 목줄 2호, 2호, 8파운드가 어느 정도의 힘을 내고 내가 8파운드를 어느 정도 떼겠을 때 8파운드가 끊어진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8파운드의 한계점을 알아야 된다고. 어? 6파운드, 12파운드, 20파운드 타 파운드마다 그 가지고 있는 한계의 그 목줄의 강도가 있단 말이야. 바늘의 그 크기에 따른 바늘이 아 어느 정도 힘졌을 때는 펴지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알고 그 감이 있어야지 정말 대물이 왔을 때이 정도는 조져도 돼. 이 정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대를 세울 수 있는 거지. 대물 왔는데 터졌어. 알고 보면은 계속 줄만 주는 거야. 줄이 3.5면은 벌써 몇 파운드예요? 3, 4, 12. 10, 12, 10, 14파운드네. 14파운드면 상당히 센 거거든요. 거진 14파운드면은 7kg인가 6kg 정도 되는 그건데 대를 못 세워. 3.5니까 터질 줄 알았대. 터지는 줄 알고. 3.5 손으로 끊으려고 해보세요. 이게 쉽게 끊어지나. 아이, 또말 하나 또 3000% 갔네. 하여튼 그렇게, 저기 뭐야. 그룹 활동을 하면서 비공개로 포인트 정해놓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해봤자 행운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를 따라다녀봤자 여러분 머릿속에 잘못된 정보만 들어가고 행운으로 잡아봤자 여러분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주라든지 간주, 바람 방향, 위치, 파도 방향에 따른 포인트 선정하는 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포인트만 간다고 해서 그게 잡힌다?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부터 배우시고 이렇게 빡센 데부터 다니셔야 그렇게 널널한 데 갔을 때 쉽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어디서 많이 나왔더라 이런 소리 듣고 가지 마세요. 포인트는 본인이 철저하게 본인의 그 방법으로, 그리고 제가 알려준 방법이 있죠. 바람 방향, 파도 방향, 그 파도 방향에 따른 먹이가 어디서 떨어지겠구나. 아, 이쯤이면 어디로 가야겠구나. 뭐 이런 걸 보고 가야지 거기서 많이 나왔더라. 그런 얘기 듣고 가면은 못 잡아요. 상황은 바다는 똑같은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상황이 있을 뿐이고 그 비슷한 상황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변수는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간 사람이 밑밥을 쳐놓고 한 곳에 모아놓고 잡아서 그 다음에 갔다고 하면은 거기 가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간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잔뜩 와서 여러 번 터쳤다. 그렇게 하면은 이미 드라마는 싹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뭐 2시간, 3시간씩 가서는 그런 데서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데서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니까 제말이 얘기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무슨 소린가 아시겠죠? 급하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애들, 행운을 바라고 하는 애들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초보자들도 이렇게 특징, 포인트적인 특징, 포인트가 언제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예? 은신처가 어딘지, 그리고 먹이 활동하는 지역이 어딘지, 왜 높은 파도, 왜 파도와 풀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거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상.